안녕하세요. 프로골퍼 김경태입니다. 안마뵙길에서 반갑습니다. 선글라스 끼셨잖아요. 네. 지금 눈병? 네, 눈이 원래 조금 안 좋은데 이번 주도 좀 안 좋아져가지고 이번 주 좀 뭐 힘들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잘 극복해야 될 것 같아요. 경기한테 지장이 좀 없을까요? 글쎄, 눈이 조금 안 보일 때가 좀 있는데 뭐 항상 1년에 한 두세 차례는 겪었던 일이라서 뭐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우장일스에서는 뭐 우승을 못했지만 또 제가 한국오픈을 좀 꾸준하게 참가하지는 못해가지고 근데 작년에 나오고 이제 2년 연속으로 나오게 됐는데 뭐 나빴던 적보단 좋았던 성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코스도 좀 마음에 들고 작년에 좀 아쉬운 마무리가 좀 있긴 해서 뭐 그래도 공동 3위로 뭐 작년에 최고 성적도 냈었고 올해도 뭐 샷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뭐 작년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또 감을 잘 잡아서 전반기를 잘 마무리했었는데 올해도 좀 그런 기분으로 좀 대회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. 2016년 이후에 네. 우승이 없는 걸로 봤죠. 네. 어떠세요? 저는 제 자신이 좀 이제 13년째 투어 생활하고 있는데. 굉장히 꾸준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최근에 좀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지난 시즌 동안 제가 어떻게 해왔나 보니까 꾸준하기보단 좀 기복이 좀 있었더라고요. 뭐 우승이 나올 때는 몰아서 또 했었고 안 나올 때는 또 2, 3년 없었다가 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좀 조급함은 많이 없어졌고요. 뭐 항상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뭐 우승에 대한 좀 부담감이나 뭐 조급함은 없고 그냥 빨리 제 골프가 좀 좋아졌으면 한다는 마음이고 그러다 보면 우승은 따라올 것이고 네. 그래서 계속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아마추어 2승 포함해서 14승이거든요. 네. 예, 9승 아닌가. 20승을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예전에는.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 아예 없고요. 뭐 사실 골프 선수가 이제 뭐 몸에 힘든 것보다 이제 정신적으로 힘든 게 많다 보니까 뭐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고 생각하고 있고 뭐 찬스는 언젠가 제가 좋아지면 오기 때문에 이제 그 찬스가 좋았을 때 놓치지만 말자라는 마음으로 예, 실력을 가다듬는 게 예,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올해 위해서 어떤 준비하셨고 네. 어떤 목표에서 오는 최근 한 4년 동안 제가 레슨을 크게 잘 안 받는 편이었는데 한 4년 동안 이제 레슨을 받아오다가 너무 좀 메카닉 쪽으로 빠진 게 아닌가 싶어서 올해 이제 1월 달부터 훈련 나갈 때부터 혼자 다시 한번 해보고 있는데 뭐 친한 프로들하고 이제 잘 상의하면서도 뭐 조언도 듣고 서로 이제 얘기하면서도 하긴 하지만 좀 어릴 때부터 제가 좀 감각적인 스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서 올해는 뭐 결과적인 목표보다는 좀 그런 본인의 감을 좀 예전의 감을 좀 찾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즌 준비했고요.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아직 뭐 전반기는 제가 또 후반기보다 좀 시합이 없고 작년에 좀 부상도 좀 있어가지고 대회도 좀 쉬면서 나가고 있어가지고 글쎄요 좀 더 가다듬어야 되긴 한데 뭐 목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준비하느라는 잘 오고 있는 것 같아요. 2020년에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리잖아요. 네. 올림픽 제가 한번 사실 출전 기회가 있었는데 개인적인 이유로 참가를 못했기 때문에 좀 많이 욕심이 나고요. 현재로선 좀 힘들겠지만 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또 나갈 수 있도록 해보고 뭐 언젠가는 한번 꼭 나가고 싶은 대회고 글쎄 아마추어 때 아시안 게임도 나가봤고 뭐 모든 국제 대회를 거의 다 나가봤는데 올림픽만 못 가서 이제 네, 한번 기회가 된다면 꼭 대표 나라를 대표해서 꼭 실전했으면 좋겠습니다.